랄랄랄라. 어? 절대 돌아보지 마. 어머, 이게 뭐다냐? 실감 공포 체험 카드. 드디어 고스트볼 제로 버전이 나온 긴가? 아! 네! 우리 아파트 고스트볼 제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카드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현실 공간을 직접 돌아다니며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웜해! 애매한냐? 까꿍. 최상위 레어 카드, 얼티메이트 카드 등장과 함께 이번에는 스페셜로 별빛 초등학교 AR 학생증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랜덤이래요. 한 박스에 20팩, 한 팩에는 5장씩, 총 100장이 들어있는 구성. 참고로 강림이 학생증이 나왔고요. 캐릭터 카드 30장, 고스트 카드 42장, 마법 카드 21장, 총 93종의 새로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쫙쫙 뜯어서 중복 없이 보여드리면, 쫙. 먼저 별빛 초등학교 학생증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최강림과 구아리. 원래는 청아도 있다고 하는데 청아는 안 넣었어. 청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부럽습니다. 이 카드들에는 아직 방영되지 않은 에피소드에 몇 가지 정보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살펴봐 주세요. 빨간 종이학의 원혼 지적기 AR 되고요. 역시 AR 되는 지적기 998개 1000개를 채워야 해. 거의 다 완성했는데. 지적기 종이학. 오, 이거 정말 끔찍했죠? 종이로 접힌 희생자. 종이인간의 습격을 받은 평범한 소년 성호. 건강이 안 좋았던 어린 소녀 효민. 효민의 친구이자 마음씨가 착한 소녀 지원. 보랏빛 선율의 유혹. 현악기! AR 되고요. 역시 AR 되는 현악기. 내가 널 1등으로 만들어줄게. 아주 좋은 연주였어. AR 카드, 또 AR이 되는 현악기. 난 널 도와주러 온 거야. 현악기, 바이올린 귀신, 바이올린 학원, 혜원이 엄마. 혜원이 현악기에게 조종당하는 혜원. AR이 되는 낡은 바이올린. 콩쿠르 티켓, 복제 사름기. 사름기, 복충전사, 추모기. 번쩍번쩍 AR 되는 카드입니다. 역시 번쩍번쩍 강력한 힘으로 다 부셔주마. 식사시간이다. AR 추모기, 독충으로 이뤄진 귀신 추모기. 또 추모기. 추모기의 유일한 약점 추모. 독충. 이게 다 최강림 때문이야. 그래, 얘들아 배고팠지. 지적기를 상대하는 현옥기. 짙은 화장의 분노, 빨간 마스크. 나 이뻐? 귀여운 빨간 마스크. 나쁜 소녀 윤미. 역시 나쁜 소녀 하영. 착한 소녀 지호.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은석. 새빨간 틴트. 마리오네트 퀸. 아이를 닮은 기괴한 모습의 귀신 뿌리개수 맨드레이크. 내 양분이 되어라. 설마 인간? 신혼부부에 의해 신비 아파트로 들어온 귀신. 사람들의 양분을 빨아들여 진화하는 귀신 맨드레이크. 이게 본 모습이죠. 현우가 두리에게 먹인 회복 아이템. 푸릇하고 작은 아이의 묘. 진서의 무덤. 진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진서의 장난감. 맨드레이크가 있는 아기 침대. AR이 되기요. 우리 진서 얼른 건강해져야지. 신혼부부 맨드레이크에 의해 조종당하는 신비아파트 주민들. 구인남 아저씨도 체면 걸렸고요. 공포게임의 설계자 블록마스터 M. 제한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블록월드를 지배하는 귀신. 사람들의 영혼을 흡수해 자신의 게임을 완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블록마스터 M. AR 되고요. 참가자들이 탈락할 때마다 즐거워하며 게임을 진행시킨대요. 뭐야, 오징어 게임이야? 신비와 두리가 받은 수수께끼의 초대장. M의 초대장이래요. 주비가 망치로 망가뜨린 게임기. 완성할 거야.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완벽한 게임을. 어? 얘가 블록마스터 M이 되는 건가? 어쨌든 게임 개발자가 꾸민 어린 소년 민우고요. 게임 완성을 위해 노력하다 아파트에 화재 대피 방송을 듣지 못해 죽게 된다. 오마이갓. 게임 시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 블록마스터 M이 만든 공간 블록월드. 블록월드 게임의 마지막 목표 영혼의 돌. 뭔가 하나씩 스토리가 나오네요. 블록월드 긴목 귀신. 블록월드 하체 없는 귀신. 아! 블록월드 지하괴물. 블록마스터 M을 상대하기 위해 둘이가 소환한 귀신 헤론. 오! 두 개의 힘은 하나가 되어 내 것이 되거라. 형의 검과 자신의 검을 합쳤죠. 최강림 샤방샤방 최강림. 금령 테마검. 악기를 이길 방법은 하나뿐이야.
구하리! 혹시 내일 시간 어때? 구하리! 저것만 터치하면 된다 이거지? 블록마스터 M편에 나오는 구두리 모습인 것 같아요. 아, ARD구요. 구두리! 망가진 고스트볼! 그래서 고스트볼 불깨비와 물깨비가 탄생했죠. 둘 다 AR이 되는데 획득했어요. 구인남 아저씨, 유지미 아줌마, 청아, AR이 되는 청아, 미스터리 소녀죠. 그 괴담 진짜라고. 김현우, 김현우도 AR 되는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어. 고민하는 게 뭔지 나한테도 얘기해 줄래? 이거는 AR 카드. 이 신비님이 나서야겠군. 신비 AR. 그거나 좀 보내주면 안 돼? 신비. 짜잔. 반갑대. 금비 AR 카드. 축하 뿌뿌. 주비 AR 카드. 주비의 간이 텐트. 이렇게 중복 없이 이만큼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 아직 안 보여드린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 마스크. 보통의 AR 카드죠. 그런데 짜잔! 헐퍼 레어 빨간 마스크 나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번쩍번쩍한 하이퍼 레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장 더. 짜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번에 최상위 등급이 나왔죠. 얼티메이트 블럭 마스터 M. 나보다 고급진 카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 오늘 몇 장의 AR 카드를 플레이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AR 플레이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따라와. 어느 집이지? 어디일까? 내 정체가 궁금해? 너한테만 알려줄까? 안녕? 주위를 둘러봐. 이곳이 어딘 줄 알아? 어때? 깜짝 놀랐어? 방에 불이 꺼지면 무서울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 랑랑랑